네, 지금 오늘 어떻게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윤석열 사단이 반격을 했죠. 그 반격은 13명 청와대 백원우, 그다음에 송철호 울산시장 백원우, 뭐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했는데, 여기서 희한한 게 박형철이에요. 그렇죠? 박형철은 윤석열의 오른팔이거든요. 박형철이는 사실상 하명수사라고 자기네들이 뭐 감찰 무마라는 프레임을 만들 때 사실상 박형철 뭐 이런 사람들이 연관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박형철이가 굉장히 청와대나 조국 장관에게 불리한 증언들을 많이 검찰 가서 했거든요. 근데 이 13명은 무더기 기소를 했는데 박형철이 포함됐다라는 것은 검찰이 굉장히 자기 식구 감싸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박형철을 저는 기소를 같이 했다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청와대와 법무부와 전면전을 하겠다는 윤석열 사단의, 여러분들이 보시면 마지막 발악이다라고 보는데, 저는 일단 여기서 이제 언론을 좀 욕하고 싶어요. 왜 언론을 욕하냐? 지금 여러분들 추미애 장관의 그 검찰 인사가 1차적으로 일어났고, 검찰 인사가 2차적으로 벌어졌죠. 학살, 뭐 이런 표현을 써요. 무슨, 누굴 죽였어? 여러분들? 언론 이 새끼들 다 때려 죽여야 돼요.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학살을 했어요? 검찰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죽인 적은 있어도 청와대 권력이 검찰을 학살을 했다고? 이런 표현을 쓰는 자체가 기레기들이에요. 특히 조중동을 중심으로 추미애 장관과 어떤 그 청와대의 어떤 검찰 인사에 대해서 학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많은 국민들이 검찰 개혁에 박수를 외쳤는지를 잊어버린 거죠. 우리 국민들이 왜 나와 상관없는 검찰 개혁, 뭐 공수처설 이런 거왜왜 외쳤을 것 같아요? 검찰이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국민적 공분을 샀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은 검찰 개혁을 외쳤던 것인데, 검찰 개혁의 하나로 직제 개편이 이루어졌고, 그 직제 개편에 따른 검찰의 인사 이동이에요. 제대로 된 언론이면 검찰 학살이 아닌 검찰 인사 이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겠죠. 근데 대한민국 조중동을 중심으로 검찰 학살이라는 표현을 써요. 가장 학살들을 많이 했던 인간들, 그쵸? 친일 세력들, 그리고 미국 여러분들을 그 노금리 사건은, 충청도에서 일어났던 미군이 그 1950년 6.25 때 우리나라 양민들을 300명을 진짜 미군이 쏴 죽이는데, 이유가 이 안에 공산당이 있을지도 모른다. 기가 막힌 말이죠. 3.1 만세 운동 때 일본이 우리 국민들을 학살했던 거, 5.18 때 자국민을 학살했던 거, 4.19 혁명 때 이승만이가 우리 국민들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던 거, 이런 것들이 사실상 학살이지. 이거는 검찰과 청와대가 정확한 권력자로서의 인사 이동을 시켰는데 이걸 학살로 표현한다. 언론 자체가 기레기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는 것이고, 언론이 어떻게 보면 가장 개혁에 반하는 세력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기 벌어진 이광재 청와대 비서관, 이런, 지금 여러분들 청와대는 아직도 언론이랑 짜고요. 자기네들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세요. 언론 플레이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기레기 새끼들, 지금 검찰이 흘려주는 기사 써내가면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고, 지금 검찰은 추미애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요, 검찰이 오늘 추미애의 장관이 경고를 분명히 했죠. 경고하고 감찰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청와대와 지금 어떻게 보면 13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는 것은요, 청와대와 법무부가랑 검찰이 전면전을 펼치겠다. 그래서 사실상 이쯤 되면 여러분들, 옛날에 그래도 더러워서 옷 벗는다라고 하는 새끼들이 있었죠. 그렇잖아.
이 새끼들이 누구 좋으라고 지금 검찰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지금 누구 좋으라고 우리가 옷 벗어? 그러면서 버틴다는 거예요. 어? 누구 좋으라고 옷 벗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저는 검찰들이 이제는 가오 여러분들 일본 말이지만 일본 말로 가오가 체면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새끼들은 체면도 없어요. 진짜 체면도 없어요. 진짜 마지막 순간까지 청와대 공격에 혈안이 되고 선거 개입하는 거죠. 그렇지? 이거는 선거 개입하는 거지,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얘네들은 잘못 건드렸다. 일본이 미국을 진주만을 습격을 해갖고 잠자는 사자를 건드린 것 같이 저는 그렇게 봐요. 윤석열과 검찰 사단이 더 지랄하면 지랄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장관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분명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왜? 추미애 장관이 지역구 5선 자리를 버려가면서 법무부 장관이 됐다는 것은 본인도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면 자기는 국회의원직 날라가고 아무 의미 없는 바보 장관이 되기 때문에 절대 추미애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진짜 가오 없는 놈은 여기에서 요즘 얘기하고 싶은 것은 검찰과 똑같은 새끼가 누구냐면 진중권이죠. 지 무슨 유명 대학의 교수도 아니고 동양대 총장 잘렸다고 저렇게 지금 나타나갖고 여기저기서 태극기 모독 부대보다도 더 심한 말들 하고 다니는 거 보면 진중권은 진짜 가오도 없는 새끼예요. 불쌍한 새끼 같아요, 보니까. 그리고 그 조국 장관님 직위 해제 건에 대해서는요, 그건 총장이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 무죄 취재 원칙에 반해서 그것도 총장이 임의적으로 재판에 회부됐다는 이유만으로 조국 장관, 여러분들 직위 해제는요, 교수직을 박탈당한 건 아니고요, 교수직을 유지하지만 어떤 강의나 이런 것들은 할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국 장관의 재판을 지켜보겠다라는 사실상 비겁한 총장의 정치적인 결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말씀드리고, 제가 많은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좀 해드리고 싶지만 조국의 이런 아픔은 꼭 보상받는 날이 돌아올 것이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어요. 누구보다도 조국 장관이 이번 큰일을 겪으면서 본인 대한민국에서 제일 맷집이 좋은 사람이 됐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혹독한 검증을 받았고 사돈의 팔춤까지 다 털어도 표창장 하나 나오고 저런 것들만 보면 조국 장관은 반드시 정치권에서 보상을 못 해준다 그러면 반드시 국민들이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게 조국의 운명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 제가 보면요, 이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이나 이성윤 중앙지검장과 어떤 윤석열이 척을 지고 있는데 결국은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도 비판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기다려 보시면요. 윤석열 자기 사단 지키려고 검찰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 쫓겨날 운명이다.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 박근혜 같이 국정원이나 어떤 기무사를 동원해서 윤석열을 찍어내지 않아도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어떤 그 수사권 남용이죠. 지금 윤석열이나 검찰이 하는 짓은 수사권 남용이에요. 수사권 남용으로 안에서부터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은 검찰 안에서 쫓겨날 운명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